광고 촬영 하나 더 잡혔다. 내일은 잡지 표지 촬영에, 모레는 신문 광고에, 인터뷰에. 네가 뜨긴 제대로 뜬 모양이다. 정말 바쁘네. 그동안 이 악물고 노력한 게 결과로 나타나니까 좋긴 한데 좀 불안하기도 해요. 이걸 지키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싶고. 그나저나 너 계약은 어떻게 할 거니? 계약은 천천히 생각하고 싶어요. 설마 백두로 갈 생각이야? 백두가 제일 큰 영화사긴 하잖아요. 제작하는 영화 편수도 많지만 작품성 있는 영화를 고집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. 하지만 그러면 차 감독이랑 계속 부딪혀야 할 텐데. 알아요. 뭘 걱정하시는지. 생각해 볼게요. 아, 참 원장님, 저 이제 집으로 들어갈까 해요. 꼭 그래야겠어? 여기서 지내면서 오가도 되잖아. 가족들이랑 약속했던 거 아시잖아요. 치, 난 가족이 아니란 거네. 섭섭하네 정말. 아니긴요. 제가 원장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아시면서. 전문으로 저벅저벅 들어와서는 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할 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우리 강인경이 많이 컸다. 저 그때 진짜 엉망이었죠? 그럼 엉망이었지. 이 억센 사투리에 촌스러운 옷에 흐릿한 표정에 정말 요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내 마음엔 들더라고. 정말 원장님 아니었음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.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? 사실 내가 고맙지. 그때 널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삭막한 서울 생활을 어떻게 또 시작해야 하나. 찾고 싶은 사람도 못 찾고 정말 침울했었는데 나도 네 덕분에 잘 견딘 거지. 찾고 싶은 사람이요? 응. 그런 게 있어. 참, 진빼도 자주 올 거지? 네. 여기도 제 집인 거 잊지 않을게요. 그래야지. 나 은근 외로운 사람인 거 알지? 서운하면 따지러 간다. 네, 꼭 기억할게요.